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버전뉴스의 김대희 이수근입니다. 오늘의 뉴스 군대 버전. 이수근 앵커, 첫 번째 뉴스 준비됐습니까? 준비했습니다. 자신 있습니까? 자신 있습니다. 전방을 향해서 힘차게 첫 번째 뉴스 발송! 발송!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최근 갑자기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이곳저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산불 피해액이 연간 몇 조원이라고 합니다. 조금만 모두가 조심하면 될 것을. 으이그! 그건 아니야! 현장에 나가 있는 김병만! 신고합니다. 2006년 9월 17일 인터뷰를 명 받았습니다. 예, 신고합니다. 주소 인터뷰 위치로 위치로 잠시 인터뷰 있겠습니다. 싫습니다. 정지 말 안 하면 마이크 끈다. 언제부터 불이 났습니까? 아까부터 불이 났습니다. 저기 타고 있는 집이 누구 집입니까? 붉은 벽돌로 보아 저희 집이 확실합니다. 전방을 향해 엄청난 함성 발사. 두 번째 소식 힘차게 봐서 벌써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최근 한절기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. 반팔은 이제 그만 입고 긴팔에 입는 것이 감기 예방에 좋을 듯 싶습니다.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김병만, 기자 김병만 인터뷰하겠습니다. 언제부터 감기 걸렸습니까? 어제부터 걸렸습니다. 지금 골록거리는 게 감기가 맞습니까? 골록골록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줄줄 흐르는 것으로 보아 제 감기가 확실합니다. 전방을 향해 오토바이 남성 벌써 에이쥬 에이쥬 그만합니다. 지금까지 버전뉴스의 이수근 김대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